서해 최북단 백령도로 가는 대형 여객선 도입 사업이 난항 끝에 물꼬를 텄습니다. 인근 대청도와 소청도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대희 기자입니다. 인천과 백령도를 잇는 여객선. 500톤 규모에서 1,600톤으로 바뀌었지만 대형 여객선은 못 미칩니다. 2,000톤에 달하는 큰 여객선이 있었지만 설령 기한 25년이 넘어 운항을 할수 없게 됐습니다. 4년 전부터 번번이 무산됐던 새로운 대형 여객선 도입이 최근 힘겹게 성사됐습니다. 인천시 옹진군은 인천과 백령도를 오가는 대형 여객선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솔 해운을 선정했습니다. 공고 9차례 만입니다. 앞서 도서 지역 1일 생활권을 약속했던 인천시는 직접 카페리를 건조 운항하겠다며 특단의 방법까지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백령도를 비롯한 서부 5도선을 지키고 있는 주민들이야말로 이곳에 사시는 것만으로도 애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코 조금도 지나침이 없는 얘기입니다. 계획대로 한솔 해운이 2년 6개월 안팎쯤 선박을 건조할 경우 빠르면 2026년 하반기부터 대형 여객선을 띄울 수 있습니다. 차량과 많은 짐도 실을 수 있어 백령도와 대청도 등 주민 5천여 명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낮은 사업성에 대한 보조금 지원으로 안정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옹진군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에 따라 추가 협상을 거쳐 본격적인 협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OBS 뉴스 김대희입니다.